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오늘은 말 많고 탈 많은 태광그룹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태광그룹이 모기업인 태광산업은 한때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로 칭송받을 만큼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이임용 창업회장이 외골수 사업정신과 무차입 경영은 많은 기업주들이 롤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태광이 최근 몇년 사이에 온갖 구설수에 오르며 기업 이미지에 흠이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2세 오너인 이호진 회장은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태광그룹이 왜이 지경이 됐는지와 온갖 풍파를 일으킨 2세 총수 이호진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태광산업의 역사는 1950년 10월 시작됩니다. 6.25 전쟁이 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임용 창업회장은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본인은 공무원을 했고 부인인 이신혜 여사가 부산에서 직물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특수로 직물공장이 호황을 보이자 이 회장이 공무원 생활을 청산하고 당시 부산에 있는 동양실업에 투자하면서 사업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장은 투자했던 동양실업을 인수하고 태광산업사로 개명해 본격적인 섬유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후 태광은 섬유 소재업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과 수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크릴을 생산하던 태광은 눈부신 호황을 누렸습니다. 당시 아크릴은 양모 대체품으로 수요가 많았고 경쟁업체가 적어 태광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했습니다. 섬유업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아마 피존텍스라는 상호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피존텍스가 태광이 제품입니다. 이 회장은 스판텍스와 나일론 생산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한일납섬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국내 최대의 섬유업체로 성장합니다. 섬유업으로 돈을 벌자 이 회장 역시 금융업과 음향기기 전문업체 등을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에 나섭니다. 요즘 잘 나가는 흥국생명은 이때 인수한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분명한 원칙을 세웁니다. 기업은 절대로 정치와 연결돼서는 안 되며 무분별한 차입 경영으로 몸집을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경영 철학입니다. 정치와의 거리두기는 그의 처남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야당 정치인으로 유명한 이기택 씨입니다. 이기택 씨가 야당이 중진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 혹독한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에서 탈탈 털었지만 태광은 흠잡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장은 전경련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도 일절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거칠애를 하지 않기로도 유명했습니다. 태광그룹 본사는 서울 장충동이 옛 동북고등학교 교사를 4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 본사가 신문로에 신사옥이 있지만 태광그룹 본사는 지금도 옛 교사 그대로입니다. 그는 은행 돈을 빌리면 토, 일요일 등 은행이 쉬는 날에도 이자는 불어난다고 말하며 무차입 경영을 추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모기업인 태광산업이 부채 비율이 제로에 가까울 것도 이러한 창업회장의 경영 철학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경영의 변화가 온 것은 이 회장이 타계하고 2004년 2세인 이호진 회장이 경영을 맡으면서였습니다. 이 회장 슬라에는 3남 3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회장 타계 후 얼마 없어 장남과 차남이 지병과 사고로 일찍 요절하고 맙니다. 자연스럽게 3남인 이호진 회장이 그룹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호진 회장이 물려받기 전까지 이기택 전 의원이 친형인 이기화 씨가 회장 자리에 있으면서 승계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기화 씨는 창업회장 부인인 이선호 여사의 남동생으로 서울대 화공과를 나와 일찍부터 태광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경영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태광이 클수 있었던 것은 이기화 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기화 회장은 2세가 회장이 되면서 퇴진하고 본격적으로 이호진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서울대원고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이호진 회장은 유학에서 돌아온 1993년 흥국생명 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태광산업 대표이사와 대환화성 대표이사를 맡으며 착실하게 경영 수업을 받았습니다. 젊은 회장은 부친이 고집스럽게 해온 섬유업과 금융업에서 미디어 사업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무섭게 사세를 키웁니다. 지금은 SK그룹에 넘어갔지만 한때 케이블 T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디어 강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티브로도가 이호진 회장이 만든 계열사입니다. 종합편성 사업자 선정에도 참여했다가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태광그룹은 섬유화, 금융, 미디어, 레저 등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재벌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 상장사에 50여 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렸다가 케이블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현재 계열사는 19개에 이릅니다. 대광산업이 워낙 자금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지 모릅니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해도 이호진 회장 역시 부친과 마찬가지로 은둔히 경영자로 소문나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물론 전경련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 일절 얼굴을 내미지 않았습니다. 잘나가던 그에게 탈이 난 것은 2010년 검찰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였습니다. 검찰과 국세청이 동시에 수사와 조사가 나와 당시 재계에선 모두 의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집안 식구들과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 무한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돈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일명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가 태광그룹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문제로 들고 나와 이호진 회장이 폐임을 요구하는 대표이사 해임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해고 직원이 검찰에 이 회장이 비자금 조성을 고발했다는 얘기도 그룹 안팎에서 파다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여기저기서 태광이 갑질 문화와 밀실 경영 실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정보가 쉽게 공개되지 않는 비상장 계열사의 허점을 이용해 은밀하고 세밀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실이 포착돼 결정타를 맞고 말았습니다. 상속과 차명 주식 등을 통해 수천억에서 1조 원대의 비자금 조성 등이 포착되면서 이호진 회장은 치명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 회장은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간이 35%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결국 2011년 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고 맙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배임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봐 벌금 10억 원으로 낮췄었습니다. 2심까지 마쳤지만 대법원은 두 차례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벌어집니다. 첫 상고심에서는 횡령액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였고 두 번째는 조세포탈 혐의로 따로 10년 뒤 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타당성을 이유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연 이 회장이 형 확정도 차일 필일 미뤄집니다. 그 사이 이 회장은 간암 투병 등의 이유로 2011년 4월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냈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에 불을 지핀 것도 이후였습니다. 분명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지만 이전 회장이 사석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모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고 자택이나 병원을 벗어난 술집에 출입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는 바람에 국민적 공분을 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고 후속 수감되고 맙니다. 대법원은 징역 3년이 실형을 확정합니다. 올 10월이면 3년 만기가 되고 그도 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벌 2세로 태어나 한국 최고의 학부를 나와 미국 명문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부친이 세운 회사를 물려받아 승승장구하던 이호진 회장. 간암으로 간이 3분의 1을 도려내는 수술을 한 뒤에도 수영 생활을 하는 그는 불운이 총수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표이사 회장직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가 그렇게 무리했을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복잡한 가정 문제도 한몫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창업회장은 분명 장남을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를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러나 창업회장이 타계하고 얼마 앞서 장남이 지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삼남인 그가 그룹 대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장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태광산업이 주식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이 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디어 부분을 키우면서 이호진 회장이 태광산업이 주식을 대량 매집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가족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는 시각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 이선혜 여사의 파워 때문에 이호진 회장이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선혜 여사는 사실상 태광산업이 창업주나 다름없습니다. 때문에 몇 년 전까지 상무라는 직책을 갖고 그룹 경영을 좌지우지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여사는 서울 반포에 있는 세화여중고를 운영하는 등 교육문화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했던 여걸로 소문난 분입니다. 그녀는 이호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병보석으로 나와 얼마 없어 타계했습니다.
재벌과 모자가 함께 구속된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태광산업은 아직도 포트폴리오나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 기업 경영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이호진 회장이 다시 경영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건강 문제 등으로 3세로의 경영권 이양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장업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이어져 태광그룹이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